위에는 이문수, 2선 자원에는 문창진, 콩푸엉, 박세직, 남준, 161번째 동해안 더비를 가졌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역전승을 따냈어요. 동산 전적은 포항이 19승 13무 13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연결시켜줍니다. 김진야, 콩펑에게, 콩펑 이겨내지 못합니다.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상대 지역까지 넘어가서 지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이전에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져갔을 때는 인천은 더욱더 콩펑 콩펑 본인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콩펑 밀어줬어요.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왼발 슈팅 그리고 모른 콩펑에게 여기서 합력 수비를 가져갑니다. 끝까지 슈팅을 이어가면서 좋은 공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콩펑 볼 끌어내고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끝까지 달라붙고 있는 이진현. 네, 좋아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콩펑. 하지만 여기서야 인천의 반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위를 가져가면서 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김기동 감독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습이었습니다. 콩펑이 올려줬습니다. 유현우의 퍼싱 멀리 가지 못했어요. 박스 부근에 세 명의 선수가 보여요. 콩펑, 콩펑 짧게 내줬는데 끊어내고 있는 완델손. 빠르게 연결. 콩펑 틀어줍니다. 네, 확실히 순간적인 스피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무고사 동료들 위치 확인. 콩펑 다시 한번 내줍니다. 좋아요. 짧게 연결. 볼을 다시 무고사에게 무고사 슈팅. 잡아내고 있는 류원우 골키퍼. 무리하게 수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지만 이상희 선수가 어떤 심리적인 과연 콩펑의 발끝에서 뭔가 터져나올 수 있을지. 띄워줬습니다. 볼의 위치를 잃어 다시 김승대 볼 가져왔는데 끊깁니다. 네,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콩펑의 전달 그리고 볼은 문창진 봐야 돼요. 헤더 콩펑 내줍니다. 무고사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최영우 선수에게 또 정확하게 크로스를 하기 위해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예. 올 시즌에 뭐 들어. 이제 볼은 콩펑. 밀고 올라가는 콩펑이에요. 기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 인천입니다. 반대 방향. 있어요. 맞습니다. 수비 사이로 볼이 들어간다 했을 때 좋은 연결을 가져갈 수 있어요. 차반입니다. 콩펑을 벗겨내는데 여기서 문창진이 한 번 더 붙어내면서 콩펑이 볼을 긁어 옵니다. 전이 효과적으로 협력성 보입니다. 콩펑 직접 갑니다. 여기서 살아있어요. 일단 수비를 성공. 김신야 안쪽으로 좋아요. 밀어줬습니다. 콩펑. 하지만 끊어냈던 하창래. 수적 열세 있는 포항의 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달해. 콩펑 이번에도 흐름을 밀어줬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오른쪽 측면이에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콩펑 최범경의 크로스를 받았고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많은 모습인데 경기 그대로 일단은 가고 있고요. 반칙입니다. 보면은 뼈 아프게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희망을 안고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공펑 크로스 올라왔어요. 있는데요. 이번에 길게 따라하는 콩펑. 넘어오는 볼 콩펑. 좋아요. 끝까지 눌러주고 있는 이수빈. 결국 볼을 끌어냅니다. 정.